지금 그 책에 이제 저자 소개를 보면은 2014년부터 현재 40억의 자산을 아, 유지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아, 그 어떤 과정들을 이제 오신 건가요? 아, 사실 제가 요즘에 부동산 책들 보면 네. 그다 되게 가난했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뭐 이런 방법을 통해서 대표작 쓰는 책들 네. 많잖아요. 근데 사실 제 책은 그런 내용이 그쵸, 없어요. 맞아요. 네. 근데 사실 저도 되게 가난했었거든요. 왜냐면 직장 생활 한 10년 했는데 거의 마이너스에서 지방에 조그만 전세도 얻기 어려운 사실 그런 상황이었는데, 뭐 책의 구구절절을 쓰기가 별로. 근데 아무튼 뭐, 그래서 아, 정말 정식으로 공부를 좀 해봐야 되겠다 하고서, 이제 공부도 하고, 실제로 좀 투자도 해보고 해서, 강남에도 좀 해보고, 다른 지방에도 좀 해보고 하다 보니까, 운 좋게, 예, 그렇게 좀 좋은 결과, 이렇게, 경제적으로 뭐 이렇게 크게, 이렇게, 어렵지 않은 상황에, 오게 된것 같습니다. 그 이제 보니까 원래 부동산 투자 전에 주식 투자로 이제 좀 실패를 마이너스에 하셨다고. 손이었습니다. 그럼 주식으로 하나도 지금 못 보시고 나 이제 주식은 아니다 싶어서 부동산으로 이제 하신 건가요? 주식도 뭐 해봤고, 다른 것도 좀 해봤는데, 아무튼 이게 저는 이제 주식 투자도 그렇고, 뭐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뭐든지 본인이 공부 베이스가 좀 되어 이렇게 있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제 책의 기본 취지는 이제 부동산 투자를 권유한다기보다도 무주택자들이 집을 이제 어떻게 하면은 살수 있을까 이런 거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글을 썼는데,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이제 집값이 오른 거의 원인을, 전 정권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죠. 다주택자 때문이다, 투기꾼 그쵸, 때문이다. 그쵸, 사실 시장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건데, 아무튼, 실제로 그럼 다주택자 때문에, 이렇게, 그런 이제 그 뭔가 선악의 프레임으로 자꾸 시장을 바라보면, 이렇게 뭐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이 꼬이고, 또 하나는, 다주택자 때문이라고, 이렇게 그 비난하면서 사실은 문제가 뭐냐면은, 그럼 다주택자들은 공부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무주택자들은 그만큼 공부를 하냐? 사실 무주택자들은 다주택자보다 공부를 덜 그렇죠. 하잖아요. 관심이 많아서 그러니까. 근데 저는 오히려 이제 그 무주택자들이 다주택자들을 비난하기 전에 그분들보다 더 많이 공부해서 더 이렇게 내가 원하는 내집 마련, 이제 하는데 좀더 공부가 필요하잖아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이제 그러면 그 하나 여쭤볼게요. 그 이제 부동산 가격이라는 게 이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저는. 결정이 되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이 시점을 봤을 때, 이 시점에 이 촬영 시점 봤을 때. 봤을 때, 사실 공급량이라는 건 부동산에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분양을 해야 돼, 건설을 해야 돼, 이런 과정이 있으니까. 맞습니다. 네. 근데 사실 뭐 지금 부동산 가격이 좀 주춤하는 것 같거든요. 주춤하죠. 이런 변화는 그럼 수요공급으로 설명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원래 뭐 잠깐 주춤하잖아요. 그게 기본적으로는 수요와 공급인데, 그게 이제 그 수요라는 거는 사실은 그러니까 좀 가변적이잖아요. 예를 들면 뭐 이제 이렇게 성수기가 있고 비수기가 있고, 또 정책에 의해서 수요가 조금 이렇게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뭐 주춤할 수도 있죠. 특히나 이제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지금 6월, 7월, 지금 7월이잖아요. 7월에 집 많이 안 사잖아요. 전세도 그렇고. 이제 특히나 아까 정책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제가 요 말씀 하나 드려볼게요. 서울에 2006년부터 우리가 거래량을 조사를 했어요. 거래량을 조사를 했는데, 평균 거래량이 서울에 한 달간 평균되는 거래되는 양이 한 6,800건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거래되는 한달 거래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한 1,300건, 1,400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과연 부동산 시장이 떨어질 것 같아. 시장이 그래서 주춤해서만 그렇다고 볼수 있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워낙 정책 규제가 지난 정부서부터 이제, 심하게 들어왔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취득세 같은 경우에 다주택자 조정 지역은 한12% 되고,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82.5%거든요.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어디 하나에 전세를 주고 있어. 근데 그 집을 판다. 그러면
그 집 파는 거, 그러니까 세금도 내고, 그 집에 오히려 전세금도 또 물러줘야 돼요. 그래서 네. 돈을 더 토해내야 돼요. 네. 어떤 정상적인 사람이 그 물건을 내놓을 수 있겠어요? 이게 그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청와대 민정수석 하시던 분이 김종원 청와대 수석이라고 계신데, 제 네. 책에 썼는데, 그분이 이제 지그택할 거냐, 지그택할 거냐, 네. 그분이 이제 강남에 아마 아파트 하나 가지고 계셨을 거예요. 다른 데도 가지고 계셨을 건데, 아무튼 그걸 팔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다가 결국 안 파시고 퇴직하셨죠. 그분도 와이프한테 물어보셨겠죠. 근데 아마 제 생각에는 사모님은 그러셨을 거예요. 당신 미쳤냐. 왜냐면 전세 내놓고, 아, 전세금도 더 돌려줘야 될 판인데, 네. 그거 가지고 있었으면 더 뭐 이렇게 어떤, 그래서 저는 시장이 네. 지금 받아들일 수 없는 굉장히, 아, 이걸 가지고 시장이 안정됐다, 뭐, 네. 가격을 다운시켰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비정상적인 지금 상황이라고 보고, 네. 오히려 이제 좀 아무튼 그래서, 아, 지금 시장이 주춤한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 주요 지역 같은 경우에 강남이나 막 이런 데는 네. 아파트가 거래가 잘 안 되는데, 그 신고가가 막 갱신되고 있어요. 이런 거는 되게 비정상적인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매물은 없는데 어쩌다 한번 나오면 가격은 비싸게 거래되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조금 이렇게 뭐라 그러지? 이제 그 좀 정상적인 그 상황에서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좀 그렇지는 못한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시장이 너무 많이 왜곡되어 있다. 시장이 좀 왜곡, 정책으로 조금 왜곡되어 있는 거죠. 지난 정권에서. 근데 저는 이게 쉽게 풀기가 쉽지는 않을 수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조금 있다가, 네. 조금 이따가 한번 같이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제가 그 책에도 가장 공감이 갔던 게, 내 집을 마련하고자 한다면은, 정부 평균 소식에 휘둘릴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매수하려는 지역을 세분해서 분석해야 된다. 네네, 맞습니다. 이거 사실 뭐 내가 서울에 살 건데, 저기 뭐 지방에 무슨 뭐 남해남 지역을 아파트 가서 사는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방금도 그 이제 그 말씀하신 게 그 이제 아파트가 요즘 주춤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사실 서울의 시각인 거고 지금도 어느 지역에서는 주춤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내가 관심이 왜냐면 각각의 시장은 각각의 에너지와 사이클을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네. 내가 관심 있어 하는 지역이 어떤 에너지와 어떤 사이클을 가지고 움직이는지 그리고 뭐 전세가율은 어떻게 되는지 뭐 각종 데이터들 있지 않습니까? 제가 책에도 많이 소개를 해놨는데 그런 것들을 바라보시고 판단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이걸 저희가 그 문구를 해석했을 때 네. 근데 내 집 마련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일단 투자의 목적은 아닌 거고 저는 이제 책 전반적으로 아무튼 제가 뭐 투자를 권유하는 책은 아니라고 네. 확실히 말씀을 드리고 네. 지금 사실 뭐 투자하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여러 가지 정책적인 규제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 이제 그 어떻게 하면 무주택자들이 왜냐하면 이제 제가 책을 쓴 가장 기본적인 취지가 네. 우리나라의 이제 그 나 아파트로 몇 억 벌었어 이런 책은 되게 많은데 네. 정작 무주택자를 위한 책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제 뭐 특히 가끔씩 청약과 관련된 네. 책들은 있는데 청약은 사실은 되게 제한적이고 깊이도 그렇죠. 얕고 그래서 네. 그래서 좀 전반적으로 무주택자들을 위한 한번 책을 써봐야 되겠다라는 취지가 사실 가장 컸습니다. 그래서 무주택자들이 어떻게 하면 시장을 조금 바라봐야 되고 왜냐하면 주택 시장에 좀 초보들이잖아요. 그래서 네, 그렇죠. 어떻게 하면 시장을 바라봐야 되고 이런 그리고 이제 실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이제 내용을 조금 위주로 제가 썼습니다. 예. 그러면은 뭐 전국의 뭐 아파트가 어떻게 움직이는데 이거 맞습니다. 예. 그건 사실 쓰레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언론에서도 전국이 얼마나 움직였다 그거는 예. 안 보시는 게 속편해요. 정말로 예. 소음이죠. 그렇죠. 예. 그 실제로 매수하는 지역에서 어떤 것들을 좀 우리가 봐야 되는 건가요?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보는 거는 뭐 이제 그 책에도 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현재 뭐 매매와 전세 사이클은 어떻게 움직였고 네. 그리고 이제 뭐 입주는 어떻게 되고 네. 그다음에 전세가율은 어떻고 미분양률은 어떻고 아무튼 여러 가지 다양한 지표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뭐 제가 딱 이것만 봐라 이렇게 사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서울이나 부산이나 세종은 사실은 많이 꺾였는데 네. 그런 지역들은 사실 또 그런 그 공급만 가지고 사실 판단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수요가 워낙 넘치는 지역들이라서 예, 예. 세종은 사실은 공급이 넘쳤음에도 지탱을 하다가 꺾였죠 사실 네. 세종은 뭐 아무튼 근데 그래서 여러 가지 좀 다양한 것들을 좀 이렇게 그 지역 내가 어느 특정 지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한번
분해를 해보시고 비교, 이렇게 한번, 아, 이때는 어떻게 됐지? 이렇게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럼 공부하는 그 데이터는 어디서 보나요? 제 책에서 보시면 됩니다. 아, 제 말씀은, 아, 출처 말씀하시는 거죠? 네, 출처, 출처. 아, 출처, 제 책에 보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 K부동산에 가서도 되고, 그리고 이제, 한국부동산원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뭐, 한국은행 뭐, 거시적인 거 보시려면 한국은행 가셔도 되고, 뭐, 미국 부동산에 관심 있다 그러시면, 그, FRED라고, Federal Economic Data, Federal Reserve Economic Data라고 거기 가서 보셔도 되고, 아무튼 뭐, 그런 것도 다 이렇게 찾아보시면은, 근데 이제 제가 한국은행이랑 그, 미국 뭐, FRB 자료도 말씀드렸는데, 그렇게까지 공부하시지 마시고, 뭐 관심 있으시면 보셔도 되는데, 가급적 우리나라에 그 미시적인 이런 거에 좀 초점을 많이 맞춰서 공부를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KB하고 이제 한국부동산 뭐 이 정도만 봤을까요? 제가 그 KB와 한국부동산원의 자료들을 잘 가공해서 이제 놓은 그 프롭테크들이 있어요. 책에 이제 그 이렇게 프롭테크들을 소개해놨는데 그 프롭테크들을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이제 다 왜냐하면 프롭테크들마다 다들 제각각의 장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한번 쭉 그 순서대로 한번 따라해 보시면은 저는 어느 정도 좀 감을 잡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되게 재밌게 본 부분인데 월 소득 1천만 원 그리고 자가주택 자가주택 가지고 있는 사람 이 둘 중에 누가 승자가 될 것이냐 그런데 누가 승자가 되나요? 아, 이게 사실 그, 그 이제 우리가 뉴스 중에 그런 거 가끔씩 나오잖아요. 이제 서울에서 평균적인 주택을 살려면 평균적인 소득을 가진 사람이 뭐 몇 년이 걸리냐 이런 그게 사실 PIR이거든요. PIR이라고 price to income ratio인데 그게 그 최근에 한 18년, 19년까지 올라갔어요. 19까지 그래서 돈 모아서 사실 벌어서 사기가 집사기 힘들다 사실 그런 걸 나타내는 건데 제가 그 여기 그 엑셀로 잠깐 보여드리면 파워포인트로 그런 소득 과 사업 소득의 합이라는 거는 이제 결국 이래서 번 돈이고 아파트 평균 가격 변동률을 보니까 최근 한 십몇 년 동안 해보니까 변동률이 소득은 한 58% 늘었는데 서울이라든지 뭐 광역시라든지 이런 데는 다들 뭐 100% 120% 뭐 150% 이렇게 넘잖아요. 하나 더 말씀을 드려보면은 여기 제가 조금 더 세분한 건데 이제 5분의 1 아파트 가격 평균 흐름인데요. 이제 상위 10% 라는 게 이제 그 한 그 2013년 2013년에 한 820만 원 정도 월 소득이 됐는데 지금 한 1200만 원 47% 상승했는데 5분위 아파트 가격 그러니까를 보시면 뭐 5분위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상위 20%에 들어가는 건 아파트는 말할 것도 없고 서울은 그냥 뭐 전체 다 아무 아파트나 사서 가격은 훨씬 더 높고 수도권도 마찬가지고 5대 광역시도 마찬가지고 전국에서 쓰러져가는 주택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평균 그 상승률이 훨씬 더 높았다 이렇게 보면은 그때 이제 좀 집을 소득이 높더라도 집을 안 가지고 있었던 분들보다 소득이 뭐 어느 정도 중간 되더라도 뭐 서울이라든지 수도권이라든지 오대광역시라든지 이런데 웬만한 주택을 하나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어떤 자산 가치 상승 측면에서 보면은. 더 좋은 결과를 낳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그 이제 소득과 이제 아파트 가격의 부동산 가격이죠. 이런 격차가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인가 아닙니까? 전 세계적인 일반화된 현상인가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피케티라고 그 21세기 자본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책을 쓰신 분 있잖아요. 그 책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봤습니다. 아 보셨어요? 그럼 그 책에 사실 그 책을 관통하는 가장 핵심은 R이 G보다 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경제성장률이 경제성장률보다 그 자산성장률 더 빠르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보시면은 뭐 세계전쟁이 일어났을 때라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경제가 조금 침체됐을 때를 제외하고는 그 격차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유럽 100년을 봤을 때도. 그게 그러니까 뭐 이제 우리는 우리나라만 보니까 자꾸 뭐 우리나라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이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뭐 미국 뉴욕 맨하탄 이런 데 되게 비싼 거 우리 알고 있잖아요. 네. 그거 어디 뉴스에서도 가끔 나오고 그러니까 아 특히나 아 그래서 아 이게 자산 가격의 상승은 뭐 제가 그리고 저는 이게 뭐 취미생활 중에 하나,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취미생활 중에 하나인데 네. 제가 가끔씩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 이렇게 아파트 가격 그냥 보거든요. 네. 그냥, 아니 아파트가 아니라 그냥 주택 가격들. 네. 어 실제로 그 캘리포니아라든지 그 요즘에 그 조지아라든지 아틀란타 뭐 이런데 네. 아파트 가 굉장히 주택 가격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어 요즘 텍사스도 많이 오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 실제로 그 제가 요 자료는 오늘 안 가지고 왔는데 네. 미국 주택 가격이 2008년 9년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지나고 나서 네. 2010년서부터 제가 최근 자료도 가지고 있는데 네. 최근까지 계속 오르고 있어요. 한 번도 꺾이지 않고 계속 오르고 있어요. 계속 상승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그거를 단순히 우리나라만 근데 이제 뭐 우리나라 그 미국뿐만 아니라 캐나다도 마찬가지고 아무튼 뭐 단순히 우리나라만 아파트 가격 많이 오르는 거야 뭐 이런 건 아니. 근데 제가 이거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서울의 주택 가격 이제 그 지난 정부 때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아 지금 아 주택 가격 많이 오르는 이유 중에 네. 이제 뭐 다주택자 핑계도 많이 들었지만 자기 정책 핑계라고는 절대 안 됐죠. 네. 근데 유동성 핑계 많이 됐잖아요. 네, 유동성.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제가 자료 조사해 보니까 네.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그 주택 가격이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때를 네. 보면은 노태우 정부 이후로 왜냐면 KB 자료를 네. 노태우 정부 그런데 그럼 노태우 정부 때가 가장 높았습니다. 그때 이제 3조 화항이라고 해서 네. 이제 저물가 저환율, 저금리 때문에 뭐 그때 올림픽도 치르고 굉장히 뭐 우리나라에 돈이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올라갔었는데 그때 그거 말고 유동성 대비 주택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를 때는 문재인 정부 때입니다. 특히 그 나이트 프랭크 같은 그 캐나다의 네. 부동산 가격 조사 업체 자료 보면은 네. 그 서울이 뭐 어떤 때는 1등, 어떤 때는 1등하고 어떤 때는 2등하고 2018년, 19년 막 이럴 때 그래서 사실은 그 저는 그 뭐 전체적으로도 많이 올랐지만 서울이 네. 지난 정부 때 좀 정책적인 왜곡이 시장을 왜곡하는 정책들이 있다 보니까 좀 더 많이 올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 유동성도 이제 뭐 영향 미쳤지만 그거만큼이나 어떻게 보면 정책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 아까 뭐 처음에 자기소개 주실 때 그 주식 투자는 마이너스 손이었다라고 고백하셨습니다. 네. 이 주식 투자보다 집을 사야 하는 이유가 네. 뭐 개인적인 투자 실패 때문인 거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나요? 네. 개인적인 아픔도 근데 네.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제 그 무주택자들 중에서도 주식 투자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주식 투자해서 돈 잃으신 분들이 나는 왜 이럴까 이렇게 고민들 많이 하시잖아요. 네. 절대 그럴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너뿐만 아니라 누구나 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이렇게 주식 시장 이렇게 그 들어가서 이제 우리가 뭐 시장을 이기는 사실 그런 고수들은 뭐 물론 있을 수 있지만 상위 뭐 그럼 우리가 그런 이제 그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평균적인 시장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그게 주가 지수인 거잖아요. 지수 개념으로 봤을 때 우리가 아파트 KB 지수로 제가 비교해 보니까 네. 수익률이 네. 어마무시하게 사실은 차이가 좀 나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여기 이제 제가 여기 코스피 50 자료도 가지고 왔는데 네. 코스피 50 말고 KB 선도 50 지수로 있어요. 제가 그거는 일부러 넣지도 않았는데 네. 그건 2008년부터 그러니까 그런 수치들을 다 확인을 하면은 수익률 자체도 상승률 자체도 주식보다 저는 그 아파트가 더 좋다. 특히나 주식은 돈 잃으면 사실은 쓰레기만 남는 거지만 그렇죠. 아파트는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경험, 가족들과 추억을 쌓을 수 있는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공간을 그렇죠. 나한테 제공해주기 때문에 저는 실물 자산으로서 아무튼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도 좋고 또한 그 주식은 뭐 하반 경직성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하반 경직성도 어느 정도 두텁게 마련되어 있고 그래서 예전에 제가 재작년에도 그렇고 우리가 한참 주식 시장 바람 불 때 네. 그 무슨 동학운동이니 뭐 이런 거 얘기하시면서 네. 제가 뭐 어느 분을 디스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네. 되게 유명하신 분들이 많이 나와서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아파트는 이제 끝났다. 아파트는 이제 더 이상 안 오른다. 이제 아파트
이제 그러면서 주식 투자해라 그런 돈으로 네. 아무튼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렇게 유명하신 분들은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시장 아니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유명하신 분들은 나와서 발언에 되게 신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그 사실 아파트 가격이 이제 끝물이다라고 그분이 사실 상승이 끝났다라고 근거했으면 얘기도 별로 못하시면 사실 그분이 네. 부동산 전문 것도 아니잖아요. 그쵸. 예, 그런데 감히 이렇게 그 본인이 이제 뭐 어디 뉴스나 이런 데서 좀 보고서 아파트 끝났다 주식 투자하라고 사실 하시는 거는 되게 위험한 발언이라고 생각하고 단순히 수익률, 안정성 모든 걸 고려했을 때 저는 무주택자들이 주식에 신경 쓰는 정성에 주식은 또 정성 되게 많이 들어야 되잖아요. 네, 그정 뭐 그냥 아무 그냥 뭐 누가 조퇴해서 사는 그런 거 말고 네. 그런 그 정성에 한 10분의 1만 들여서 아파트 네. 공부하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 그럼 작가님은 이제 주식 투자 안 하시나요? 아 저는 절대 안 합니다. 부동산만 다 하시는 거예요? 저도 이제 아파트 투자도 사실 거의 끝났다고 봐요. 저는 이제 왜냐하면은 요즘에 뭐 투자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쵸, 예. 예, 예, 그냥 이제 저는 좀 가지고 있는 거 팔고 적당히 이제 그냥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테크만 하고 싶어요. 세테크 세금이 세금이 굉장히 예, 중요하죠. 그 최근에 이제 어설픈 경제 지식이 오히려 두려움을 만든다. 아, 네. 사실 이거 어떤 의미인가요? 아 가장 대표적인 게 저는 이제 그 금리인데요. 네. 이제 많은 분들이 금리가 오르면 네. 주택가격이 떨어지는 1대1의 관계로 생각하는데 그렇죠. 제가 이제 많은 논문들을 읽어봐도 네. 뭐 이제 어떤 것들은 이제 그 관계가 있다라고 네. 하는 논문도 있고 아니다라고 네. 하는 논문도 있고 네. 그 2018년도에도 그 김현미 전 장관과 이낙연 전 부총리가 네. 정책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네. 저금리가 문제다 그렇죠, 네, 그렇죠.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네. 이낙연 이주열 전 총리가 한국은행 총재가 저금리만의 부동산 문제는 원인은 아니다 이 기사 링크 보시면 중앙일보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네. 아무튼 그 이분 이렇게 뭐 수급 부족이라든지 이런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원인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제 그런 의견에 공감을 하는데 단순히 어떤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뭐 전문가분들 아니면 뭐 논문 이런 얘기 말고 우리가 직접 한번 살펴보면 네. 제가 한번 살펴볼게요. 네. 이제 이때 금리가 떨어지잖아요. 네. 이제 그때 이제 제 서울 하나만 말씀드려 서울이 이제 이렇게 올라간 이렇게 이 정도 상태인데 이때 금리가 올라가요. 근데 서울의 네. 주택 가격이 올라가죠. 네. 금리가 떨어졌어요. 그럼 네.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서울의 주택 가격은 그냥 지지부진해요. 올라가도 지지부진하고 이러다가 이제 떨어지면서 이제 한 2014년도까지는 거의 뭐 이제 그 13년서부터 약간씩 움직이다가 이렇게 하는 건데 네. 물론 요 시기는 이제 떨어지니까 올라가긴 합니다. 네.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대구 한번 볼까요? 대구? 노란색이죠? 대구 노란색이죠? 이때 네. 이제 금리가 떨어지죠? 네. 주택가격이 떨어져요. 금리가 떨어졌는데도 그냥 뭐 지지부진하고 있다가 네. 올라가니까 또 올라가요. 네. 광주도 마찬가지예요. 아. 네. 그러니까 단순히 이게 물론 이제 그 뒤에는 또 올라가 금리는 떨어지면서 주택 가격은 올라가는데 네. 제가 하나 재밌는 거 말씀드리면은 네. 최근에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해서 뭐 빅 스텝 네. 말 네. 많잖아요. 네. 그게 그때 그래서 지금 현재 금리가 2.25%거든요. 네. 근데 이거 금리 한번 보시면 정책 금리 보시면은 네. 여기 2%잖아요. 네. 이때가 이제 2%예요. 제 얘기 뭐냐면은 이때 막 4%, 3%, 5% 이랬단 말이에요. 네, 네, 네. 그러니까 단순히 뭐 2.25%가 됐으니까 뭐 갑자기 주택가격이 떨어지고 네. 그럴까? 저는 뭐 그렇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럼 금리가 더 올라가는 거 아니야? 그건 아무도 알 수가 없잖아요. 네, 네.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금리가 이제 유동성에 영향을 미치니까 그럴 수는 있겠다. 근데 유동성이라는 게 결국 주택가격에 영향을 과대하게 이렇게 미치는 직접적인 요인이 될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러면 금리만 과연 유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거냐? 우리가 그 이제 정부에서 어떤 돈이 흘러가게 하는 정책을 봤을 때 네. 통화 정책도 있지만 재정 정책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이제 재정 정책이라는 게 뭐냐면은 네. 결국에는 나라에서 돈을 얼만큼 푸느냐 그렇죠. 이런 거잖아요. 네. 아까 그 21세기 자본 읽어보셨다고 하셨는데 네. 결국에는 이제 국가에서 부채가 많을 때 그 부채를 다운시킬 수 있는 방법은 돈을 많이 풀어서 돈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게 인플레이션인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국가에서 최근 추이를 보면은 뭐 그 요때는 이때는 사실 그렇게까지 성장이 많이 안 왔다가 일단 어마어마하게 거의 네. 7, 8% 뭐 이렇게까지 거의 10% 가깝게 네. 예산이 늘어나요. 역대 추경 규모 한번 보시면은 이때 사실은 굉장히 많이 늘어나잖아요. 네. 최근 5년간 네.
이게 보시면 뭐냐면은 그 우리나라 역대 그 추경을 보시면 90년 이후에 가장 의미 있었던 때가 이제 IMF 때고 그 다음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거든요. 그 98년서부터 네. 2016년까지 네. 추경을 다 합친 규모보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추경을 다 합친 규모가 더 많아요. 근데 더 많은 게 아니라 한 3배인가 더 많아요. 예, 예. 그러니까 돈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풀려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뭐 금리 좀 떨어진다고 주택가격이 떨어지고 이런 거는 너무 순진한 생각이라는 거죠. 이거 M2인데 네. M2가 사실은 거의 뭐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게 네. 이게 0을 보면은 이게 그 어떤 증감률이 조금 떨어질 수는 있어도 네. 계속 그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볼 수 있고 네. 유동성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네. 제가 이제 이게 조금 하나만 너무 교과서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요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네. 이제 워렌 버핏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거시경제 너무 관점 세우거나 이런 거는 시간 낭비다. 이제 사실 이분이 조금 더 과감하게 과격하게 얘기했는데 책 보면은 뭐 이제 그 사람들 거시경제 막 전문가들이 나와서 떠들 때 자기 야구 경기 보는 게 낫다고 이렇게 심지어 얘기하는데 그 찰리 멍고라고 이분의 네, 베스트 팬드잖아요. 이분은 무슨 얘기하냐면은 평생을 거시 변수를 예측하려고 노력해 봤는데 별로 나아진 게 없더라. 그래서 우리는 미시적인 분 이렇게 어떤 기업의 포커스 이런 네. 거에 맞춰서 분석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피터 린치라고 이분도 되게 유명하시잖아요. 네, 네, 마젤란 펀드를 이끌어가지고 네. 뭐 엄청난 수익률을 거뒀던 분인데 네. 책도 되게 유명한데 이분 이렇게 얘기 우리 망한다는 소리 맨날 듣는다. 가뭄 때문에 망하고 네. 인플레이션 때문에 망하고 경기 침체 때문에 망하고 그렇죠. 최근에 뭐 어디서 좀 네. 부동산 가격이 폭락한다고 말한다. 네. 많이 듣던 얘기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예전에도 많이 그랬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어떤 거시 변수들을 무시하라는 얘기는 제가 감히 못하죠, 함부로. 근데 그 무주택자분들의 가장 큰 실수는 뭐냐면은 내가 정작 아까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내가 관심 쌓는 지역이 어떤 사이클과 에너지를 움직이고 어떤 상황이 있는 건지 데이터를 보고 공부하려고 하기 전에 그거는 이제 이렇게 아예 제껴두고 금리 오른데 뭐 경제 요즘 아래 공부 안 좋대. 이런 거에 이제 그 초점을 맞추고 이렇게 뭔가 선우가 거꾸로 된 거죠. 그래서 그런 밸런스를 좀 맞추는 공부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혹시나 나중에 전문가들 나와서 뭐 거시 변수만 가지고 얘기하시더라도 그런 거에 흔들리지 마시고 내가 관심이 쌓는 지역이 어떤 건지 어떤 상태인 건지 이런 거를 같이 보시면서 시장을 바라보면은 조금 더 정확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금리는 부동산 가격과 크게 상관없는 거고? 크게 상관이 없다라고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금리만 단순히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친데 1대1 관계는 아니다. 왜냐면 이제 그 사실 이게 뭐냐면은 제가 그 미국에 있을 때 10년, 20년, 30년 우리나라 미국 다 주택가격에 이제 그랑 금리랑 상관관계 인과관계 조세받는 저는 없더라고요. 근데 있다고 나온 논문들도 있어요. 왜냐면 그 어떤 조사는 시기와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근데 100%의 인과관계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 단순히 금리 오른데 사실 금리가 오를지 안 오를지도 모르잖아요. 네, 그렇죠. 제가 2017년에 강남에 이제 아파트, 2015년 강남에 아파트를 이제 사러 갔는데 출연한 모습으로 거기 공인중개사 깔끔하게 생긴 공인중개사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저가 걱정됐나 봐요. 차도 뭐 되게 후진 차 끌고 갔는데 아무튼 이제 미국 금리가 이제 뭐 테이퍼링이 시작되고 미국 금리가 오를 것 같아서 지금 집 살 타이밍이 아니다 이렇게 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샀어 사야 되는데 다시. 그때 저는 샀는데 아무튼 네. 지금이 그런 시기일지 안 했지는 아무도 모른다. 모르죠. 근데 그때도 마치 지금 집 사면은 네. 미국 금리 오르는데 어떻게 할 거야. 그치. 그때도 딱 상황 똑같았어요. 맞아요. 그러면 이 주택 그 가격이라는 게 경제성장과 관련 있는 건가요? 그 경제성장도 사실은 이제 그 제가 장기적으로 보면 네. 어쨌거나 경제도 성장하고 주택가격도 오르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 제가 이제 자료를 경제성장과 주택가격과의 관계를 보면 자 보시면 이때 경제성장이 이때 굉장히 좋잖아요. 네. 이때가 언제냐면 노태우 정부 때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네. 근데 가격 확 꺾여요. 경제성장이 이때 안 좋았나요? 그게 좀 하락하긴 하는데 나쁘지 않아도 나쁘지 않죠. 네. 이때는 이제 IMF니까 네. 논외로하고 네. 김영삼 정부 때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네. 전국과 서울과 6개광역시 보시면 나쁘지 않잖아요. 네네. 이때 왜 이렇게 가격 떨어졌을까요? 왜 떨어졌어요? 제가 아까 잠깐 힌트 드렸는데 네. 노태우 정부 때 주택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서 네. 이걸 이제 잡기 위해서 노태우 정부, 노태우 대통령이
자기는 집을 많이 지은 대통령으로 남고 싶다. 아. 그런 얘기를 했어요. 200만 원 이제 네. 그 공약 발동하죠. 신도시. 그래서 이때 어마어마했던 게 1989년에 분당 신도시, 1기 신도시 발표하는데 그때 분당도 발표하고 그러는데 91년에 첫 입주를 해요.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속도전이었죠. 아무튼 그때 굉장히 이제 입주를 많이 하면서 경제 성장은 좋았는데 주택은 굉장히 시장이 안정된 모습을 보여줘요. 그런데 IMF 겪고 그 다음에 이때도 보시면 뭐 이제 이때는 이제 그 가격 같이 올랐죠. 근데 보시면 뭐 이따가 여기 한번 보이실게. 2009년 16일 때 보시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잖아요. 일단 서울은 떨어져요. 근데 다른 데는 올라요. 그러니까 이제 재밌는 거죠. 이제 아 그러면 아 경제 성장률이 서울의 주택 가격에만 영향을 미치는구나. 제가 심지어는 어떤 어디 자료를 보니까 되게 유명한 대학교 교수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경기 침체가 오면 2008년에도 그랬는데 강남권이 제일 많이 떨어진다. 그래서 지금 그럴 때는 조심해야 된다. 그런데 저는 아 이제 그런 분들이 되게 조심스러운 거죠. 왜냐하면 실제 시장을 물론 이제 그 많은 분들은 아, 저보다는 그 좋은 대학교 교수님 허리가 있으니까 하시겠지만 저는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말고 아무튼 시장을 잘 이렇게 판단해 보시라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럼 이때 이렇게 질문 이제 하실 수 있잖아요. 이렇게 어 그러면은 왜 서울만 이렇게 빠졌냐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네네네네네 요거를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일단 그때 그 강남의 우수 지역에 대량 입주가 있었어요. 2007년이랑 8년에 그 잠실에 2만 2천 가구 네네. 그리고 2009년에 바포 자이 해가지고 이제 6천 가구 거의 한 3만 가구가 입주를 한 거죠. 강남권에 이 정도 대규모의 입주가 있었던 때는 최근 들어서 2018년에 헬리오시티. 헬리오시티가 9,800 가구인가요? 네, 아무튼 거의 1만 가구 정도. 네, 거의 한 1만 가구 정도 되잖아요. 그 이전엔 없었어요. 사실 입지상으로는 여기가 훨씬 좋잖아요. 근데, 뭐, 아니, 훨씬 좋다라는 표현은 좀, 아무튼, 아무튼 이 정도가 어마어마하게 입주를 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시장이 안정될 수밖에 없었고, 또 하나는 이명박 정부의 보금자리 주택이 이때 굉장히 히트 상품이었는데 네. 지금 이제 사전 청약이라는 개념이 사람들한테 많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사실 사전 청약 되게 재밌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아파트 이제 건설사가 땅을 사고 이제 그 이렇게 땅을 산 다음에 이제 착공개 내면서 이제 분양할 수 있는 건데 그게 아니라 미리 분양하는 거예요. 미리 이제 공공에서만 가능한 건데 이제 민간에서도 뭐 도입하겠다는 얘기도 제가 얼핏 들었는데 아무튼. 그러니까 사실 어마어마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모든 근데 또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그때 당시에 뭐 무슨 얘기 하냐면은 이런 주택 계속 몇십만 원 공급할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희망을 갖지는 뭐 이때 강남 세곡이 그 아파트 분양가가 한 3억 4천만 원인가 그랬어요. 지금은 뭐 어마어마하죠. 뭐 10억 P가 10억은 훨씬 프리미엄 10억이 넘죠. 아 그러니까 이제 서초 오면도 그렇고 이런 주택들을 공급하겠다고 하는데 이 얘기는 뭐냐? 아파트 청약 또는 아파트 이제 모든 매수 대기자들을 다 올스톱 시켜버리는 거죠. 어마어마한 상품이었죠. 이때 되게 히트였어요. 제가 기억하는 게 이때 강남 세곡 분양할 때 오산세교 신도시 오산세교 그 신도시도 같이 이제 분양 공급을 했거든요. 오산세교 완전 깨졌죠.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뉴타운도 이제 그 공급 예전 서울시장 때부터 했던 것들이 막 입주를 시작했고, 그 다음에 2기 신도시가 판교는 이제 뭐 2001년부터 하긴 했는데, 나머지들은 이제 노무현 정부 때 시작했던 2기 신도시가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이때 이제 본격적으로 공급을 해야 되고 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 오산세교 3지구가 보금자리에 완전 판판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머지 이제 뭐 광교라든지 위례라든지 이런 데는 그래도 시장성이라든지 분양성이 어느 정도 그렇죠. 담보되니까 좋은데 나머지 지구들은 조금 이제 아무래도 서울에서 조금 외곽에 있다 보니까 그렇죠. 시장성을 담보하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었던 거죠. 분양하면은 미분양이 날 걸 뻔히 보이니까 공급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될 것 같으면 이제 여기서 또 공급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뭐 공급도 많았고 공급 대기 장치들도 많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장이 사실은 되게 그 뭐라 그러지? 그러면 이제 아파트 수요자들은 사실은 뭐 좀 있으면 보금자리 공급한다고 하는데 굳이 내가 뭐 오산세계 3지구 청약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좀 거기 저게 안정된다고 하면은 또 이제 뭐 2기 신도시 뭐 좀 있으면 공급한다고 하면 거기 들어가면 되고 그러니까 되게 여유가 있었던 거죠. 전반적으로 공급 거기에다가 이제
이건 이제 공급 측면이고 또 하나는 전세가율이 굉장히 낮았어요. 맞아요. 이제 그 지금 서 여기서 말하는 강남은 강남구는 아니고 이제 강남 이남 지역인데 아무튼 이때 전세가율이 40%를 미쳐 30%대였죠. 그러니까 전세가율이라는 건 결국에는 얼만큼 에너지를 가지고 있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수요,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은 막 올라가는데 전세 가격이 안 오른다는 거는 그만큼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고 있다는 건데 30%대라는 건 지금 보시면 되게 역사적인 거죠. 그렇죠. 이 정도의 전세가율을 기록했던 때가 지금 보시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여러 가지 그 공급도 많았고. 네. 전세가율도 낮았고 에너지도 많이 소비됐고 그런 상황에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빵 터진 거죠. 그럼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방아쇠 역할을 했을지는 모르지만 그 자체가 본질적인 이유였냐라고 하면 저는 아니다. 이런 복합적인 요인들이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진 거지 단순히 그것 때문에 수도권이 장기간 침체에 빠졌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낮은 전세가율을 볼 때 이제 그 30%는 낮은 수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 이때 사람들이 집을 안 산 이유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거든요. 매매가 전세가 차이 너무 커. 네. 그러면은 나 이거 지금 매매가 너무 비싼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죠. 예. 근데 그 격차만 가지고 우리가 네. 이게 매매가가 뭐 너무 고평가 된 건지 아니면은 전세가 너무 낮게 해서 판단할 수 있는 약간 뭐 기준이나 근거가 있나요? 뭐 기준이나 근거라기보다는 네. 이제 이런 거죠. 아파트 가격 그때 이제 워낙 그 노무현 정부 말기 때인데 2007년, 6년 이제 워낙 가격이 계속 오르니까 사람들은 탁스 효과를 준 거죠. 아파트 가격은 계속 오르는 거네. 이제 2005년 아까 제가 금리 올라갈 때도 막 오르는 거 보여드렸잖아요. 강남은 뭐 오죽했겠어요. 그러니까 아파트 이제 전세가율은 계속 이렇게 그대로이거나 좀 낮아지면 불구하고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는 이제 어떤 환상 뭐 아무튼 어떤 심리 이런 것들이 많이 작용해서 매수 우위 지수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많이 작용해서 가격이 좀 그때도 어느 정도 뒷받침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이제 한계가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많은 공급과 낮은 전세가율 이런 것들이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와 함께 이제 같이 조금 시장에 타격을 크게 주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부동산 뭐 요즘 유튜브 너무 발달돼 있으니까 네네.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나와서 네. 나름대로 이제 견해를 말한단 말이죠. 네네. 작가님도 아마 뭐 혼자 연구도 많이 하셨고 네네. 다른 분들과 인터뷰도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네 맞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뭐 그들의 말을 다 믿을 수 있는 건 어떤가요? 제가 이제 뭐 다 믿지 말라고 하면은 그럼 네 말도 믿지 말아야 되겠네 이럴 수도 있겠네요. 네, 네. 저는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제가 여기 팁을 하나 드리면 전문가 시장 뭐 매년 연초에도 시장 전망한다고 전문가들 그쵸? 많이 나오고 하는데 한번 그 진짜 왜 사람 잘 맞추는 전문가인지 아닌지 이렇게 발라내는 방법 하나 이제 말씀드려볼게요. 그 네이버에 들어가서 네이버 기사 검색하실 수 있잖아요. 저 사람 말 믿을 만한지 아닌지를 이제 이름 쓰시고 한 칸 뜨시고 전망하신 다음에 2019년 하반기부터 막 올랐거든요. 20년에도 오르고 21년에도 오르고 그때 이 사람이 뭐라고 전망했는지 한번 보세요. 그때도 이제 뭐 금리 오를 것 같고 주택가격 하락할 것 같고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실제로 어쨌거나 계속 결과가 틀린 거잖아요. 그런 분들 믿지 마시고 또 하나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꼭 계세요. 약보합, 광보합. 네. 근데 이제 그 가장 이제 그 케인즈가 그 전문가들 평판 안 내리려면 가장 이제 무난하게 얘기하는 게 그런 거다. 네. 사실 제가 이렇게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네. 그렇게 항상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예, 예. 그래서 그런 전문가가 누군지를 발라내기를 이렇게 그런 노력을 뭐 제가 팁도 드렸지만 하지 마시고 그럴 거면 차라리 그냥 이제 내가 그냥 직접 한번 공부해 보시는 게 더 본인에게 도움이 될 거다. 왜냐하면은 전문가들 막 믿고서 했다가 그 사람들 하나도 책임을 안 져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뭐라 그러지? 한번 본인들이 진짜 직접 한번 해보시고 나서 이제 전문가들 얘기를 보시면 조금 더 시각이 종합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론을 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경제는 생물 아니냐? 경제는 생물. 그 당시에는 네네. 그게 이제 전망했지만 네. 그런 과정 중에서 예상치 못하거나 네네. 아니면 정부에서 새로운 부동산 정책을 내면서 네네. 상황과 환경이 바뀌니까 네네. 당연히 전망이 바뀔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신 분이 있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애초부터 틀린 분들도 많이 계세요. 애초부터 저 상황에서는 저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제가 대표적인
아, 이게 너무 제가 그 신경 걸어가지 마시고요. 아, 제가 왜냐면은 되게 유명한 뭐 기관이라든지 네. 연구기관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 네. 아무튼 제가 네. 아, 이게 아무튼 뭐 그런 데서도 네. 애초부터 바로 이렇게 그 전망할 때부터 아, 애초부터 딱 보면 저 아, 이거 틀렸구나라고 할 할 때가 있거든요. 어, 아, 또 틀린 얘기 하네 이렇게 할 때가 있는데 어. 그러니까 이제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환경에 따라서 좀 바뀔 수도 있지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인구가 이렇게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 금리도 그렇고 네. 인구가 감소하니까 이제 주택 가격 떨어질 거예요. 이거 되게 대표적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분 뭐 제가 실명 거론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네. 그리고 이제 주식 차트 가지고서 네. 이게 아파트 차트처럼 이렇게 네. 설명하시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아 제가 거친 표현을 쓰지 않겠습니다. 네. 아, 예, 여기서 멎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거짓말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그들이 얘기하는 그 주장의 근거 데이터가 애초에 틀렸다라는 거죠. 애초에 틀렸죠. 네. 그리고 아까 이제 특히나 거시 변수를 얘기하는 분들은 네. 거시 변수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사실 신문을 매일같이 두 개를 보거든요. 네. 어, 아까 이제 피터린지 얘기도 잠깐 했지만 네. 다음번에 금리 뭐 오를 것 같다고 얘기하지만 네. 금리 오를지 안 오를지 모르죠. 모르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런 잘 모르는 거 가지고 집착하지 마시고 이제 그러니까 확실하게 나와 있는 데이터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먼저 공부하시고 이제 그다음에 뭐 전문가 얘기도 듣고 금리 뭐 이렇게 변수 얘기도 듣고 거시 변수 얘기도 듣고 그러셔야지 그런 기본적인 확실하게 나와 있는 예측 가능한 데이터들은 오히려 이제 이렇게 좀 뒤로 놓고 이렇게 하시는 게 저는 아, 무주택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고, 그리고 이제 전문가라고 불리우는 사람들도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네. 그냥 뭐, 특정 누굴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 뭐 기사. 아, 그, 너무 집중해서. 아, 궁금해서. 아, 네.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지금 딱 저 곤란하게 하지 마세요. 네, 지금 이 시기에 가장 많이 나오는 이런 거잖아요. 네. 뭐, 자이언트스 아까 얘기 나왔습니다. 앞으로 금리가 상승될 것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뭐, 올라가기 어렵다라든지 네. 뭐 아니면 그런 얘기 많이 하시죠. 이런 네. 것들은 살짝 틀린 건가요? 어떻게 이해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금리가 네. 상승하면 네. 주택가격이 올라가는가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좀 논란이 있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2005년, 6년, 7년 네. 이럴 때 어쨌거나 아파트 가격이 올라갔잖아요. 금리가 올라갈 때 이때 그 정책금리가 4% 5% 막 이랬거든요. 지금 이제 2.25% 올라간 네. 거예요. 빅스턴 뭐 엄청 뭐 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한은총 총재의 얘기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긴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이번에 빅스텝 뭐 0.5% 올리시면서 그 얘기 맞죠. 왜냐면 우리 역사적으로 봤을 때 사실 뭐 2.25%면 뭐 굉장히 그렇게 높은 편은 네. 아니거든요. 예.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런 상황에서 주택 가격이 떨어질 거냐? 그것도 또 이제 의문이 있는 거죠. 1대1 네. 관계는 아니라는 거죠. 네. 어, 내집 마련 시에 이제 지역 선정, 뭐, 지역 분석, 또 구체적인 어디에 사야 될까, 이 아파트를 좀 분석하는 법이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저는 일단 그 무주택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거시 변수에 휘둘리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네. 아파트를 사려고 하면 네. 그 지역 좁게 들어가서 네. 그 지역에서 야, A단지 살까, B단지 살까, 이런 거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지역을 크게 보셔라. 그래서 큰 지역이 지금 내가 어떤 사이클이고 그런 다음에 또 쪼개서 어 그래서 이 지역은 지금 또 어떤 상태고 이 지역 상황에서 어 지금 뭐 실제 전출입은 어디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매매 전세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 동네와 연계하는 동네는 어떤 동네고 어떤 동네 이 동네와 같이 한꺼번에 좀 봤을 때 현재 상황은 어떻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이제 이 지역에 뭐 어떤 호재는 어떻고 호재 이제 뭐 호재를 바라보는 내용들도 쭉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상권은 어떻게 형성돼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큰 틀에서부터 쭈루루루 이렇게 미시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아예 너무 크게 보거나 아예 너무 작게 보거나 이 중간 과정이 없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좀 이렇게 그 좀 큰 틀에서부터 쭈루루 이렇게 쭉 한번 미적인 것까지 보시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분석을 하면은 네. 뭐 항상 이제 뭐 우리가 뭐 대장 아파트를 사라 우리 얘기 많이 주고 대장 하나. 아파트 또 대장 아파트가 좋은 선택은 아닐 수 있겠네요. 그런 분석을 쭉 해보면 아 어떤 때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그게 이제 이거를 좋은 선택이 아니라고 물어보시는 이유가 저는 수익률 측면에서 물어보셨다고 네,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아파트 수익률 측면에서만 보면은 네. 대장 아파트가 항상 베스트가 아닐 때도 있어요. 이제 그 강남 아파트가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어떤 때는 강남 아파트가 생각보다 네. 수익률이 생각보다 별로 안 좋을 때도 있거든요.
이제 수익률 측면에서만 보면 그렇고 네. 가격 상승률 이제 안정성 측면에서 보면 네. 어쨌거나 그 가격 침체기에 왔을 때 네. 가격을 방어할 수 있는 역할도 해줄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대장 아파트라고 얘기하는 거는 네. 그 안에서는 이제 이유가 있거든요. 뭐 학군이 네, 좋다라든지, 그렇죠. 뭐 뷰가 좋다라든지, 네. 영어 이렇게 변치 않는 뭐 여러 가지 상권이 좋다라든지, 네. 뭐 학군가가 좋다라든지 그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이사를 덜 가도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안정성 측면에서 좋은 네.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뭐 대장 아파트를 살 수 있으면 네. 사는데 전 그게 안 된다면 뭐 이제 또 여러 가지를 좀 고민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나한테 맞는 아파트들을 그 지역에 있는 대장 아파트를 산다는 거는 뭐 크게 실수하지 않은 선택이 될 수 있다는 말씀. 아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 책에도 이제 현금이 가장 위험한 선택이다. 아 근데 어떤 의미인가요? 현금 뭐 이제 우리가 인플레이션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결국엔 제가 지금 뭐 쭉 지금 인터뷰하면서 말씀드렸지만 네.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결국 물건의 값어치가 올라간다는 거고. 물건의 값어치가 올라간다는 의미는 거꾸로 얘기하면 현금의 값어치가 떨어진다는 의미잖아요. 우리 뭐 예전에 무슨 재무 같은 거 뭐 이렇게 수업 들어보면은 뭐 현금 가치 할인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예. 결국에는 지금 만 원의 가치가 5년 뒤에도 만 원은 아니라는 의미인 거잖아요. 액면은 만 원이지만 아까 제가 뭐 21세기 자본을 잠깐 얘기했지만 그 이렇게 정부에서는 결국엔 돈을 계속 풀 수밖에 없을 거고 네. 물론 이제 지금 정부에서는 그동안에 조금 정부에서 풀었던 돈을 좀 긴축한다고 얘기하긴 하는데 네. 이제 또 선거가 다가오고 이러면 만약 긴축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네. 정부 의지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있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네. 현금보다는 그래서 사람들이 안전자산, 뭐, 달러라든지 금 같은 거를, 네. 그건 뭐 역사적으로도 가지고 있으려고 그렇죠. 했던 거잖아요. 네. 안전자산이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집이라는 것도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가장 대표적인 안전자산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래서 집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 현금을 선택할 거냐.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 악업적이면은 집을 선택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무주택자들이 무조건 돈 좀 더 모아서 사야지 이런 것보다는 그래서. 좀 위해서라도. 네네네. 근데 이제 그 의미가 이게 되게 좀 오해할 수 있는 게 이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너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관계없이 네. 아무 때나 네. 아무 집이나 사도 좋다라는 의미는 절대 아니라는 건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책에서 네. 시장의 옳고 그름 이걸 따져야 네. 된다. 네, 네. 이 시장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아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라고 제가. 따진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제가. 아, 예,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시장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시장과 옳고 그름이라는 그 단어의 조합이 예, 예. 낯설죠. 그것부터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예. 그러니까 이런 거죠. 시장에 이제 자꾸 단위를 부여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야, 지금 집 이렇게 비싸지면 나중에 자식 세대한테도 부담이 되잖아. 비싸지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네, 분들이 계세요. 네. 또 하나는, 지금 집값이 이렇게 원래는 평온해야 되는데 네. 다주택자들이 와가지고 투기꾼들이 와서 네. 시장을 이렇게 왜곡시킨 거야. 이렇게 좀 뭔가 선악의 개념으로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시장은 그냥 수요 공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제 제 책에도 써있는데 짐 로저스라고 되게 유명한 투자가잖아요. 네. 상품 시장에 투자라는 책 쓰신 분인데 그 책 보면 그런 거 나와요. 이제 상품 시장 가격 오르는 게 투기꾼들이랑 달러 약세 때문이다. 그런데 그런 게 뭐 조금 영향을 줄 수는 있겠지만 시장 전체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다. 결국에는 시장은 수요 공급에 의해서 움직인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시장을 자꾸 시장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생각하는 가격이라는 건 이거 되게 재밌는 하이에크의 노예의 길이라는 책 보면은 그 책에 그런 거 나와요. 그 지금 내가 생각하는 가격이 마치 오른 가격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러니까 과거의 가격 네. 사실 그게 오른 가격은 아닌 거거든요. 그냥 시장 그냥 맨날 움직이는 거예요. 상품 시장에 투자하라는 짐 로저스도 얘기가 그 얘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옳고 그른 건 없어요. 그냥 지금 현재 이제 예를 들면 제가 또 하나 뭐 이제 말씀드리면 제가 구체적인 지역은 그냥 말씀 안 드릴게요. 네. A라는 지역이 있고 B라는 지역이 있어요. 네. A라는 지역의 가격이 더 높았어요. 네. 근데 어느 순간 지나고 보니까 B라는 가격이 더 높아요. 예, 그럼 이제 A라는 지역은 지금 말이 되냐. 우리가 더 높아야 되는데. 예. 그런 거 없어요, 시장. 지금 그때 어떤 수요 공급에 의해서 그냥 그 지금 나와 있는 가격. 그게 지금 정상적인 가격이라는 거죠.
그 가끔씩 많은 분들이 우린 저평가되어 있어 우리 아파트는 예, 예. 그냥 그 가격인 거예요. 아 물론 이제 진짜 저평가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진짜 저평가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 많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원래 그 가격인 건데 이거를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이제 그래서 오를 거야라고 위로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무튼 요는 그 뭔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담위는 없고 대표적인 이런 거 아니에요? 네네. 고치나 5년간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떨어져야 돼. 네. 이런 게 대표적인 사례죠. 뭐 그런 거죠. 이제 그게 어떤 에너지가 고갈,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자연스러운 현상, 에너지가 많이 고갈돼서 떨어질 것 같아. 이러면은 모르겠지만 떨어질 수밖에 없어. 떨어져야 돼. 네. 근데 이제 과연 떨어지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이제 그 나와야 되는데 택자들이 지금 집을 지금이라도 집을 사야 되나? 그러니까 그건 이제 사실 시장, 그러니까 그 개인별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내가 어떤 지역을 관심 있어 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뭐 이제 여러 가지 그 포션에 따라서 스탠스가 달라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전문가가 나와서 지금은 집 살 때 아닙니다. 네. 지금 집 살 때입니다. 네.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으면 사실 되게 위험한 발언인 거죠. 왜냐하면 각 지역마다 그렇죠. 집 살 때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지금 제가 봐도 이렇게 오를 수 있는 지역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 상관없이 근데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되게 위험하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지금 서울 제가 시장 아까 시장 전망 이제 제가 그거를 하나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아예 얘기 나온 김에 아 이거는 제가 이제 그 아까 이제 일본과 미국의 이제 주택가격 지수인데 결국 공급에 따라서 이렇게 가격 흐름이 움직였다는 걸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급이 중요. 네 맞습니다. 서울 입주 물량인데 이거 부동 서울의 경우만 제가 하나 말씀드려볼게요. 서울이 입주 이거 부동산 지인에서 가지고 온 자료인데 입주 물량이 굉장히 줄고 있죠. 우리가 보통 한 천만이 깨지긴 했는데 그래서 한 5만 호 내지는 한 4만 호 이상은 그래도 이제 주택이 공급되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22년부터 굉장히 주택 입주량이 줄고 있는데 이건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제 책에도 나와 있는데 재건축 시장이 재건축을 이제 규제를 굉장히 강하게 했었죠. 그러니까 사실 뭐 이렇게 2018년에 아까 헬리오시티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기존에 그래도 재건축 좀 풀고 해서 나왔던 것들인데 뭐 관리처분인가라든지 사업시행인가라든지 이런 거 받아서 했던 건데 아무튼 그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규제 때문에 이렇게 그 새롭게 공급되는 주택의 양이 굉장히 줄었어요. 2022년 7월 이후 입주 물량이 약 만 호인데 이 중에서 그 2천 호 정도는 그 고독 쪽에 민간 지원 임대 아파트 임대 아파트고 실제 분양 물량이 한 8천 호 정도거든요. 내년에도 이제 고독 주공 그 재건축도 좀 딜레이되고 막 이러면서 입주가 줄어요. 25년은 사실 의미 있는 숫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튼 22년, 23년, 24년 입주가 굉장히 줄어요. 절대 물량이 줄면은 사실은 전세 가격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이게 매매 시장을 자극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쵸. 저는 보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야, 2009년, 10년, 11년, 이때도 좀 작았잖아. 뭐 이렇게 이때도 좀 이전보다 이전보다는 좀 작았잖아. 네. 이때는 괜찮지 않았어.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서울의 미분양 현황인데 2010년부터 보시면은 이때는 미분양이 굉장히 많았어요. 대체재가 있었다는 거죠. 특히 악성 미분양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중공 미분양이 이때는 대체재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거의 없잖아요. 근데 입주도 줄어. 그러면 저는 이게 굉장히 그 지금 시장이 자극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 서울의 전세가율이 한 55.4%인데 아파트 가격은 굉장히 많이 올랐죠. 최소한 아파트 매매 가격은 모르겠지만 전세 가격이 조금 자극받을 가능성이 있다. 또 하나는 이제 임대차 3법. 이제 20년 7월 달에 이제 통과가 됐죠. 지금 보시면 이게 뭐 이렇게 아파트 가격 흐름들을 쭉 봐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전국적으로 모든 아파트 가격이 한꺼번에 동시에 올랐던 적은 역사상 찾기 힘들어요. 되게 특이한 경우인 거죠. 이런 시장은 사실 원래 없어요. 근데 같이 이제 뭐 임대차 3법이 마침 그 타이밍에 됐기 때문에 임대차 3법이라고 주장하시는 분, 뭐 저도 일정 부분 공감을 하고 유동성도 있고 아무튼 뭐 그런데 아파트 가격이 이제 그러면 이제 임대차 3법 이제 전세 가격이 이제 2년 도래하는 아파트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번 가을 시장부터 생기는데
이번 가을과 겨울 시장이 어떻게, 지금 최근에 뭐 뉴스 나오는 것들이 전세 시장이 안정됐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진짜 우리가 판단해 봐야 될 건 가을, 겨울이잖아요. 그렇죠. 진짜 시장, 그때가 이제 진짜 안정되면 진짜 안정됐다고 보는데, 과연 안정될 수 있을지, 이 공이 어디로 튈지, 그거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나마 이제, 너무 이제 제가 시장 불안만 얘기하면 안 되니까, 이제 버퍼가 좀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완충적 쿠션 역할을 했을 수 있는 것들이 이제 경기와 인천 쪽에 물량이 좀 많아요. 입주 물량. 인천은 그나마 다행이고, 경기도 이제 그 수원이라든지, 안양이라든지, 아, 성남이라든지 이런 데 좀 대규모 입주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이제 어느 정도 수요를 흡수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서울 중심부 쪽은 어느 정도 흡수를 할 수 있을지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아, 그래도 무시대전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금 내 집 마련을 고민 중인 임시장이 좀 기사의 상황이 고민이 좋나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뭐 좀 살 수 있는 아파트는 상이 있나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그 본인의 상황을 한번 따져보고, 그 저는 이제 가장 제 책에도 써 있는데 가장 좋은 건 이제 무주택자들은 청약하는 게 가장 좋죠. 예, 청약하는 게 특히나 이제 지금 정부에서는 250만 원 공급도 뭐 계획하고 있고, 그러니까 청약을 어떻게 한 이제 그런데 청약도 자신이 어떤 청약 통장을 가지고 있는지도 잘 모르는 그렇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특히나 이제 청약 저축 통장 같은 경우 굉장히 좋은데 아무튼 그런 것들을 잘 한번 따져 보시고. 그리고 이제 내가 뭐 어떤 특별 공급에 해당되는지 이런 것들도 제 책에 좀 정리가 잘 돼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보시고. 그리고 이제 청약이 안 된다. 제일 답답한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은 2017년 18년도에 정부가 이제 집값 떨어진다고 하도 이제 큰 소리를 쳐서 그때 집 파신 분들이 제일 답답하거든요. 이제 사실은 이렇게 좀 사회자님은 이제 아마 이렇게 조금 이렇게 그 모르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때 제 주변에는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있어가지고 집이 있었다가 파신 분들이 근데 사실 그분들은 굉장히 상처가 커요. 순식간에 벼락 꺼지 얘기도 듣고. 그래서 그분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이제 지금도 서울 같은 경우에 뭐 좋은 곳이 있다라고 하면 조금 무리해서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왜냐면 이제 23년에도 그렇고, 저는 제가 이제 그거는 23년에도 그렇고 24년에도 그렇고 서울에 절대 물량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저는 뭐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돈이 좀 너무 생각보다 많이 올라서 좀 부담스럽다라고 하면 저는 전국으로 눈을 돌려서 전국에서 아파트 가격이 오를 만한 데를, 뭐 왜냐면 아파트 없이 그냥 이제 있으면, 무주택으로 있으면 어디는 막 아파트 가격이 막 오르는데, 내가 살고 있는 주택 가격이 막 오르는데, 나만 그냥 뭐, 그럼 리스크가 전혀 해치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도 방법이고, 근데 이것도 저것도 다 귀찮다, 힘들다, 아, 나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한 좀 기다려봐라. 2026년, 27년, 이렇게 기다려보는 것도 뭐, 방법이 될 수 있겠다. 3기 신도시 이제 입주하고 그러니까. 예, 그런,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족대학원에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시죠?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렸듯이 본인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잘 한번 보시고, 그래서 한번 그 잠깐 언급했지만 그 다주택자들이 욕하기 이전에 본인이 무주택자로서 정말 공부를 많이 했나 좀 한번 따져보시고, 그리고 이제 그런 공부 속에는 이제 뭐 청약도 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리고 내가 그럼 지방의 아파트 내가 관심 있는 지역이 지금 어떤 상황인 건지 이런 것도 한번 좀 따져보시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이런 것도 좀 한번 따져보시고,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뭐 지금 당장이 될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26년, 7년이 될 수도 있는데 내 집 마련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